에듀온 계리직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전국에 계리직 수험 공부를 하고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계리직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 금융상식과 우편상식 강의를 맡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요, 이 교재가 급하게 그러나 조금은 좀 철저하려고 노력 해서 좀 완벽하려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재가 출간이 됐습니다. 2022년도 시험 일정이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모두들 당황하고 놀라고 그랬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 금융상식과 우편상식 관련해서는 이 교환 발표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쫓아가기도 버거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근데 예전에도 뭐 그러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은 이 경년으로 시험이 치러진다라고 예측하고 당장은 시험이 없지 않을까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이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져서 굉장히 또 바람직한 게 되긴 했지만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고 특히 이거 금융상식 우편상식 이것은 교환 발표되면 그때 공부하려고 미뤄뒀던 건데 아직 안 봤는데 뭐 이렇게 하셨거나 혹은 뭐 다른 것부터 공부하고 계셨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잖이 당황한 게 사실입니다.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이 교재 출간은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요. 근데 다행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합격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좀 이제 들고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작년에도 이 작업을 좀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올해 이제 교재 개편이 많았지만 그 부분들을 막 다 이제 빠르게 좀 수정 보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고 문제집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꼭 득점을 좀 이렇게 하이하게 잘 끌어내시고 지금 현재 불안감 같은 걸 좀 씻어내시면서 그러면서 꼭 합격의 길로 이렇게 안내 받으시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재 그리고 이 강의, 이 교재에 대한 또 강의도 제가 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자, 이제 요 과정은요. 암기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 공부하는 이 과정은요, 이 네 개예요. 제가 이 오지학습법 창안자 아니겠습니까? 오지학습법? 예, 오즈입니다. 오즈. 혹시 또 이거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오즈. 됐어요? 오즈. 그래서 이해, 정리, 암기, 적용,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누고, 이응 지읒을 따서 오지학습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감히 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였는데 이게 이제 시험을 향한 공부는 이렇게 돼야 돼요. 철저히 이해해야 되고 그거를 자기가 정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험장 갔을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오픈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누가 옆에서 보호자가 따라가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화 되었을 때는 내가 이해한 내용이 문제화 됐을 때는 또 색달라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요, 암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 과정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해는 한번 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이 책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강좌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물론 제가 그래도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아직은 많은 분들이 자기 본인 스스로의 공부 단계가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요 금융상식 우편상식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좀 설명을 곁들여가면서 하긴 할 거예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교재 풀고 답 확인하는 거 그 이상의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정리도 한꺼번에 좀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해와 정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암기로 넘어왔어야 정상적인 루트인데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리고 급작스럽게 시험 발표도 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강좌를 통해서 암기의 포인트는 맞춰놨지만은 알아서 정리해 드렸잖아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발표 교환의 순서대로 쭉 문항이 배열되어 있거든요. 정리 한번 쭉 하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린다 그랬죠.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와 정리, 암기, 풀 패키지. 그리고 거기다가요, 우리가 이제 OX로 확인하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적용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빈칸 채우기, 단답식 말하기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 자체가 진짜 암기고요. OX, 그게 이제 앞뒤로 포진되어 있고 가운데 OX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이 적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이제 4단계 모의고사 문제, 기존의 기출 문제 이런 거 푸실 때 이게 적응이 아주 빠를 겁니다.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게 그죠? 이 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을 이렇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죠? 제가 이제 이 창안한 오즈 학습법이라고 하는 이 단계, 사실은요, 이 책 하나로도 다 걸칠 수 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걸러서 들으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긴 한데, 저는 자신합니다. 이 책 하나를 통해서 이 네 가지 효과를 어느 만큼씩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암기의 포인트를 맞추긴 했지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인데요.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 이 북적북적이라는 말, 이 말을 왜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를 할 때는요, 이 책 안에다가 내가 직접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직접 써보는 겁니다. 북적북적 책에다가 적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암기가 된다.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반복하면서 외워진 것은 건너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겨놓는 것들 있죠. 그거를 여러 번 보는 거예요. 나한테 나랑 궁합 안 맞는 애들이 꼭 있어요.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안 들어오거든 내 머리에. 그건 내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내 배경 지식 부족했던 영역이 내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 건데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이거 원래 배경 지식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단계가 올라와요. 그럼 외워집니다.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될 거예요. 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단계로 구성됐는데 빈칸 채우기. 이걸 통해서요. 자, 기본서에 우리 그 문장 그대로 나온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문장을 따다가 거기다 블랭크를 넣은 거예요. 블랭크를 넣었어. 이걸 통해서 뭘 해드리는 거냐면 그냥 쭉쭉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었던 부분 중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꼭 한번 되새겨보고 가세요 하는 지점이 있으면 거기를 블랭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볼 때는 뭔가 갑자기 낯설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이거 읽어봤던 것 같은데 여기가 블랭크네? 뭐가 채워지는 거지? 그럴 때 보면 여기에 이 말도 될 것 같고 저 말도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개의치 마시고요.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지? 이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핵심 포인트를 빈칸 채우기 과정을 통해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OX로 답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문장과 또 비틀어진 문장이 있어요. 비틀어진 게 X에 해당되겠죠? 이거를 구별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 비틀어진 문장을 바로잡고 가야 돼요. 바로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OX로 답하기 요 과정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확인을 또 한 번씩 거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피드가 나와 있잖아요. 빠르게 단답식으로 거기 용어에 해당되는 것들은 빠르게 딱 보고 이거 뭐 딱 보고 이거 뭐 딱 보고 이거 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융상식 강의할 때에는 기본이론 강의할 때 요 부분을 또 학습 확인 차원에서 또 그것을 강의마다 집어넣어 놓기도 했어요.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아놨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재를 한번 확인해. 그리고 그거를 비틀어 놓은 문장을 내가 구분하는 힘을 키워. 그 다음에 다 외웠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3단계로 다시 한번 빠르게 지나가면서 용어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이제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거를 하실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먼저요, 강의부터 탁 열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론을 일단 총 복습하세요. 이러면서 다시 1회독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외워. 단원별로 끊어서 하셔도 돼요. 전체를 하면은 또 까먹으니까. 단원별로 잘라서 단원별로 이론 총복습 한번 하고 공부해놨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 강의는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강의를 가지고 총복습하면서 1회독을 업 시키고 그 다음에 핵심 암기를 한번 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외우는 거야 그냥. 이거 중요할 것 같아. 이렇게 체크한 거. 강의 들으면서도 또 강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그러면서 또 외워. 까먹겠지 당연히. 외워 근데. 그럼 1회독 효과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북적북적으로 2회독 효과인데요. 이거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회독이요. 회독이
이것도 뻥치기 시작하면 한 5, 6회독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말자. 너무 사짜 같다. 그렇게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요. 책에다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푸는 거 이래도, 그리고 제가 강의해드리는 거 그거 보면서 이래도, 이래서 이해독만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까 스텝이 1, 2, 3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전범이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 3해독이라고 제가 주장하려면 주장할 수도 있지. 그러나 너무 사짜같이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돼야 되니까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2회독 효과가 업된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용 이론 공부를 한번 하셨다면 그걸 뭐, 아, 그것도 보수적으로 1회독 했다 쳐요. 그리고 요 과정을 통해서 2, 3, 4, 5회독 되네? 5회독하고 이제 문제 풀러 가는 거예요. 5회독 했으니까. 되죠? 그러면 좀 자신감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북적북적 과정이 제가 이제 내놓는 가장 핵심 프로그램이에요. 핵심 프로그램. 어차피 우리 이거 외워서 시험 봐야 되거든요. 외워서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하셔도 왜 합격의 문이 열릴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 과정을 안 거치면 혼자 개인적으로 외우다가 지쳐 나가 떨어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보다는 이거를 꾸역꾸역이라도 버티고 참아내고 외우고 까먹지만 고통스럽지만 또 이겨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 보완제가 돼가지고 제가 뒷받침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을 제가 막 끌게요. 앞에서 끌면 따라오시라고요. 따라오셔. 이 강의 봐야지. 아, 밀리면 안 돼. 봐.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 확 차이가 벌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못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벌어집니다. 꼭 수강하셔야 돼요. 정말. 예, 요거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끌려가야 돼. 끌려가야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합격을 위한 약속이다.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약속할 수 있는 교재라고 제가 감히 자부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안내할 거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짧은 시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고요. 잘 만든 교재 한 권으로 합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이 강의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지금 금융상식, 우편상식의 능력치를 이 확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합격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큼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려야 될 내용들, 호소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강의 시간이 때로는요 길어질지도 몰라요. 제가 이해까지 곁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금융상식 앞부분은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뒤로 가서 우편상식이 나올 건데 우편상식을 일부러 뒤에다 배치합니다. 그래서 우편상식은 좀 별 생각 없이 외워도 되거든요. 금융상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확 이렇게 채워서 강의실로 찾아오시면 저도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고 우리 성공의 길로 달려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합격의 순간까지 저도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